다들 반갑습니다. 다들 반가워요. 뭐 아까 다 설명드려서 내가 이 2부 방송에 내가 할 말이 없는데? 그래, 이거 우리 털려고 만든 차트다. 끝. 할 말이 없는데? 형님, 저 오늘 새벽에 청산당했습니다. 형님 또 청산 경험이 있으실까요? 멘탈 잡고 다시 할 건데 다 겪는 과정인지요. 제가 저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고배 계좌 있거든요? 몇백 불짜리로만 하는 계좌? 그거 저도 한번 청산 당해봤어요. 40배인가 해가지고 청산 났던 것 같은데? 고배 치지 마세요, 고배. 고배 치면 청산 당해. 고배를 안 치는 순간 계좌를 늘어나요. 어떻게 파악했냐고요? 올라갈 차트가 내려갔으니까 그냥 버틴 거예요. 올라갈 자리에서 빠지니까 버티는 거죠. 얘네들이 나를 털기 위해서구나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. 저는 저 자신을 믿다 보니까 이런 거안 털려요. 그냥 짜증이 나지 안 털려. 호진님, 저는 마지막 시드라 시간과 마음이 쫓겨 결국 큰 손절을 하고 소주 한 잔을 하며 응원을 하고 있는데 참 멋있는 분이시네요. 저랑 배율 똑같이 하면 어차피 잃을 돈이라 생각하시고요. 한번 해보세요. 저랑 한 1년 놀아보세요. 1년. 단기간 계좌를 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. 너무 한 번에 회복하려고 하면 계좌가 오히려 박살나요. 그냥 천천히. 대신 큰 돈은 하지 마시고요. 그냥 없는 돈이다 하고 넣어놓고 현실 파밍을 하고 계세요.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다이아 반지 만들어 판 기억이 있는 조이시티 급등한다 슈팅. 평단 위로 올라오면 한번 팔고 눌림목에 다시 살 겁니다. 조금은 딸이 있어서 요거 못하는데. 야이개 올라가 이나 너무 힘들었어. 아니 어차피 오를 거면서 왜 이랬냐고. 야이 나쁜 놈들아. 개놈의 새끼들, 내 평단에서. 와, 졸라 신기하다, 진짜. 여러분, 이래도 망상증이야? 내 평단에서 하필? 이렇게 실컷 올라가지고,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, 내 평단에서 저를 잠깐 머문다고? 튀어! 자, 55계약만 팔고요. 내려오면 다시 잡습니다. 내려와, 다시 눌림목 잡아. 내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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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, 여기로 내려와. 내려와, 내려와, 추가 매수하게, 내려와. 지금이라도? 조금이라도 평단 좋게 합시다. 평단 너무 안 좋아져도 돼. 기다리자. 이 새끼들 또. 나스닥은 저렇게 잘 버티는데. 에휴, 62K요. 62K. 알았어요. 62K 액절하세요.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. 전화 한 통이요? 알았어요. 갔다 올게. 전화 한통 넣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세요. 몇 시에 올릴지 한번 물어볼게. 아, 다녀왔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면 올려준다고 합니다. 방금 세력이랑 통화하고 왔어요. 제가 볼 때는 세력이 호진님 방송 풀 모니터링인 줄 싶습니다. 아마 그럴 확률도 있어요. 어차피 안 판다, 세력들아. 그냥 올려라. 또 마우스 이렇게 해야 돼? 팔 마음 없어, 내 평단에서는. TRB요? TRB는 저는 안 봐요. 참고로 저는 비트코인밖에 안 합니다. 아이트코인은 절대 손안 대요. 지금 캔들이 엄청 탄탄하네. 이평선이 못 따라오네, 지금. 지금 완전 자대고 올렸는데, 자대고. 추세가 진짜 강하네. 와, 탄탄하다, 탄탄해. 각도가 미쳤어. 나스닥도 미쳤고. 호재님은 웬만하면 지표 안 보시나요? 네, 지표 안 봅니다. 다만 CPI는 그날 CPI를 한다, 안 한다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. CPI를 제외하고는 지표 신경도 안 씁니다. 5, 4, 3, 2, 1, 스타트. 어떻게 될랑가? 나스닥은 우선 올라가기 시작했고. 미리 이러고 있을게요. 올라가자. 뭐, 별거 없는데, 본장 일어나도. 얘네들 올리고 싶을 때 올리려고 그러나? 차트 안 볼랍니다. 차트 보니까 답답만 하네, 답답만 해. 내가 불독이야, 불독. 비트코인계의 불독이라고, 불독. 한번 물었다면 안 놔준다니까. 내 성격 모르네, 세력들이. 며칠 동안 더 보여줘야 되냐? 기다리겠습니다, 천천히. 여러분들 한번 먹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? 아, 나만 어려운 거야? 졸라게 흔드네 진짜. 하나의 테스트를 몇번 성공해야 먹는 거야? 이거 내가 여러분들 숏 잡았으면 안 떨어졌어요. 내가 말했잖아, 여러분들. 내가 뭐 불안한 모습 봤어요? 나는 내90% 자리를 믿어. 90% 자리를. 세력들이 아무리 털어도 이 90%를 어떻게 이길 건데? 또내 평단. 그만 우려 먹어라. 너무 지겹다. 제발. 제발. 악의가 넘친다, 악의가. 여러분들 봐봐요.
와, 진짜 이거 미친 수준이야. 이 평단을 안 뚫으려고 하는, 와, 이거는, 와, 악질 중에 악질. 와, 저도 만만치 않은데, 세력 형님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동족 혐오라고요? 60피트 익절, 60피트 익절, 60피트 익절했습니다. 160피트 중에 절반도 안 되게 조금 익절했어요. 60만 달러. 아,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솔직히 더 먹어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게 힘들어요. 이게 하루 종일 좀 많이 맞다 보니까 아, 다들 수익 축하드립니다. 월요일 시드가 27만 달러였는데 현재 60만 달러가 됐어요. 대략 100% 이상 수익이 났다. 익절 잘했다. 욕심 잘안 부렸다. 또 이거 뭐 익절 안 했다가 급락했어 봐.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. 나이스야. 나이스, 나이스.